여러분은 택시를 타면서 승차 거부를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차 거부는 시민들이 말하는 택시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 사항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 국가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서 승차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인에 대해 택시 승차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한국인들답게 재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대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게 된다면 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승차 거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010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시합에서 대만 선수 양수진에 대한 판정 시비가 논란이 되면서 당시 대만 내반한 감정은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대만 택시기사들은 한국인 승차 거부라는 글귀를 인쇄하여 한국인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였는데요. 당시 대만 언론들과 대만인들은 이러한 대만 택시기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당시 금메달 후보였던 양수진이 9대 0으로 앞장서던 중에 12초를 남기고 전자우구의 문제로 갑자기 실격패를 당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이 터지고 대만에서는 태극기를 찍거나 소각하고 한국 상품을 깨부수고 불매운동을 벌이며 반한 감정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이콧하자는 운동도 벌이고 심지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짜고 대만을 압살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돌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계 대만 가수인 마키오가 본인의 일본인 남자친구, 친구들과 술자리 후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면서 발생했는데요. 대만에서는 일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들도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서 택시에서도 뒷좌석 손님에 대한 안전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 거부하던 마키오와 친구들은 하차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당시 55세의 택시기사를 30대의 일본인 장정두이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만인들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대만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마키오가 사건 발생 직후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 등 폭행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고, 두 번째로 대만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슈는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55살의 택시기사라는 점에서 대만 국민들이 분노에 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일본인들로 옮겨가며 대만 택시업계는 일본인들에 대한 승차 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대만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본 관광객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대만 사회에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관광객들이 택시를 탑승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택시기사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탑승 거부를 하는 것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들인데요. 그 이유는 소란을 피운 일본인들이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에서 택시를 타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본인을 한국인이었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잘했어. 일 저지르고 한국인인 척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한국인들도 다 이렇게 했을 건데 뭐가 문제야? 일부러 행패 부리고 한국인이라고 해야겠다. 이는 현재 대만 정부가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도 일본인들의 한국인 흉내내기를 그대로 믿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 한국인이 대만에서 있었던 승차 거부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서 대만인들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업무차 대만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한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인은 안 태운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렸습니다라고 썼는데요. 이후 상황을 파악한 그는 일본인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 어떤 국가의 사람인지 모를 것 같으면 맥도날드를 발음해보라고 하거나 용어, 덜을 발음해보라고 하세요라며 대만 누리꾼들에게 발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요. 사실상 맥도날드라는 단어는 일본인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맥도날드라고 제대로 발음하는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일본인들은 마크도날드라고 발음을 하고, 영어의 덧 또한 일본인들은 잘하고 발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쓴 글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시끄럽게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게 한국인인데, 나는 대만인인데 내 주변에 시끄러운 한국인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일본인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진짜 일본인들 맞을까? 혹시 중국인들이 일본인인 척하면서 한국인인 척하는 게 아닐까? 이처럼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인들이 평소에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부터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관광지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인 척을 하며 현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현지인들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외국인들의 글이 종종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TV에서는 유명 연예인인 마츠코 디록스가 일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들이 일본의 문화를 따르기 싫다면 일본을 떠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일본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1원 국인 출신 작가가 미국 시장은 이미 K-POP이 점령했다. 일본의 음악은 더욱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야구로 비교하자면 일본의 연예계는 아마추어 야구 레벨, 한국의 연예계는 프로 야구 레벨이다라는 발언에 마츠코 디럭스는 일본처럼 한국인들을 아끼고 좋아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일본을 떠나라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인들이 평소에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한국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중국과 일본 국민들의 행동으로 같은 아시아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쓴 한국인처럼 우리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한국인이 일본인, 중국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